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현지 상황이 어떤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유튜브 할 시간도 없고 인스타그램 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교 가는 길인데요. 주스 하나 마시고 또 다시 정신 차려서 공부하러 들어가려고. 대학교 멜번 유니버시티라고요. 지금 제가 멜버른에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수업 있어가지고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학교에 제가 로커가 있거든요. 로커가 뭐냐면요. 로커가 한국어로 뭐지? 그냥 가방 같은 데 놓고 랩톱도 놓고 그 내 개인 그 옷장? 장? 장? 그래서 그거 지금 픽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원래 학교 갈 때 좀 더 편하게 입고 가거든요. 근데 학교 끝나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강아 안녕? 시티 기차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 한 25분쯤 걸려요. 산책하면서 가면 마인드가 맑아져서 참 좋더라고요. 과마다 건물이 다 다른데 제 과 건물은 여기 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제 뭐지? Hey, honey. Hi. How are you? How are you?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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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오늘 학교 미팅에 와가지고요. 지금 멜번 유니버시티는 좀 아픈 학생들 위해 그 베네핏이 있어요. 베네핏이 뭐냐면요. 그 만약에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환자를 위해 그 뭐 학교 안 와도 되고 집에서 대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도 같이 왔어요. 아무튼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없거든요. 지금 수업하기 전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강의실들이 얼마나 학생들이 없고 텅텅 비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들어와, 들어와.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원래 꽉 차여있는 공간들인데 근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구나. 저기 보이네. 근데 원래 여기에서 강의 듣고 렉처도 듣고 했던데 이렇게 조용한 건 진짜 인생 처음이에요. 사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슨 상황이냐면요. 마스크 쓴 사람을 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더 불공평하냐면요. 외국인들 앞에서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그럼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기침 한 번 하면 뭐 제가 뭐 걸린 것처럼 의심을 하면서 이상하게 보거든요. 마스크도 끼면 더 이상하게 보고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마스크를 못 끼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도 보면요 다들 마스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학생들도 마스크 안 하고 있잖아요. 제 혼자만 네, 제 혼자만 하고 있으면 다 이상하게 봐갖고요. 어차피 저는 대학교 뭐 수업 들으러 갈 때 제 혼자만 앉아있거든요. 제가 혼자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좀 집중도 혼자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좀 네, 마스크를 못 사용하겠어요. 방금 교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좀 프라이빗한 이야기라서 위트했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내가 내려야 되는 데가 아니잖아. 아이고 따라갈 뻔했네. 이하니 정신 차려.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수업을 한번 4시간 동안 들어볼까요? 수업을 들어볼까요? Say what? 렉처에 왔는데요. 저만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이 안 와요. 학교에. 어떡하지? 전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1등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오면 앞에 앉아요. 이따가 뭐지? 지금 25분쯤 남았는데 25분 남아서 안 온 건지 그래도 원래 학생들이 다 와 있는데 25분 전이라도 아무튼
25분, 한 10분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책이랑 그런 거 그 피카페로 가야죠. 네. 아무튼 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에 애들이 안 와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교수님도 없어, 학생들도 없어, 이메일 노트스도 없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찾아보러 갑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다른 수업들은 다 있는데 내 것만 없어, 또. 카페 두고 없나? 정말 없네. 아, 그러면 오케이. 도서관으로 가보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가보면 그래도 학생들은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아는 학생들 있으면 내 물어봐야지. 힝, 이게 뭐야.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원래 이렇지 않은데. 자, 이제 제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래, 니네들도 공부 포기했구나.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 안녕. 이것 봐요, 저 혼자서 진짜 잘 논다니까요. 와우, 제가 여기에 자리를 얻으려고 옛날에 애썼는데 이제는 텅텅 비어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아, 그나저나 이거 큰일이에요. 아무도 안 보이고 여기에도 텅텅, 저기도 텅텅, 다 텅텅 비어가지고요. 어메, 나왔는데 무슨 하늘이 이렇게 거무접접하노.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헤드 오피스 아니면 헤드 교수님을 찾아뵈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제가 이거 냉큼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Oh my god, don't we have class? Oh my god, hi. Yeah, it's been canceled. No. Yeah. I came from Belrad. Oh my god. Two hours. 어떡해, 불쌍해. 우리 다 모두 불쌍해요. 멜데 애들 다 불쌍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멜데에 들어갔는데 멜데는 사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수업에 학생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요. 이게 캔슬 돼갖고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앞으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온라인에서 이제 수업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수업 못했던 거 이제 집에 가서 해야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이제 안녕 멜데, 앞으로 온라인에서만 보자. 여러분도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비디오는